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교회에 10월 14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송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혼자 오지 않고 특별한 사람과 같이 왔어요. 저와 25년간 룸메이터를 하는 우리 아내가 저기 뒤에 와 있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수잔 사모, 박수를 한번 합니다. 성경의 인간을 비유해서 양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집을 혼자 찾아가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혼자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깨끗한 동물인 것 같은데 금방 더러워지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몸집이 크고 멀리 뛰고 자기가 강하게 보일 것 같은데 작은 강아지에게도 도망을 다니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데 현대 신학자 올트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양 이상으로 우리 시대에 사람을 대표하는 동물이 있다. 그것은 고슴도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고슴도치는 떼를 지어 이동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고독을 즐깁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고슴도치도 너무 외로워서 또 다른 고슴도치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찔리고 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도 또 만나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는 고슴도치다. 북미산의 고슴도치는 3만 개의 가시를 등에 지고 다닌대요. 인생이 30년 이상을 살게 되면 3만 개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다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의 관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도 안 보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분들이.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상처 주고 받고 살다가 끝날 것인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인생의 도중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땅을 치유하신 첫 발자국이십니다.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잔치에서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당시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Without wine, there is no joy.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만큼 포도주는 잔치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이 떨어지고 살다 보면 용기가 떨어지고 특별히 이민 와서 살다 보면 많은 희망이 떨어지고 또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런 용기와 희망과 기쁨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멋있는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 페이지 마음을 열면 모두 다 그 마음에 떨어진 기쁨, 떨어진 용기, 떨어진 희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럭을 하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쁨이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지고 희망이 떨어진 그곳에 다시 기쁨을 되찾고 다시 희망을 되찾은 사건. 첫 번째로 그 사건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 비춰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청함을 받으셔서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있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 답이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희망의 가장 큰 것은 우리 인생 도상에서 우리 문제는 언제든지 있고 요한복음 17장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왜? 답이 거기 있다. 예수님이 거기 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기에 초청에 의해서 가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초청을 받으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계론입니다. 아마 예수님 어머니가 그 집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어머니하고 그 집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바돌로매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가나 사람 나다나엘, 바돌로매 같은 사람인데 아마 바돌로매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 집에 초청하셔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은 초청하시면 바로 달려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지만 너무 실수가 많고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우리는 항상 업앤다운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땅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을 초청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ractical atheist라고 말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3, 40년을 믿었는데도 그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하더라.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자녀에게 대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없더라.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 집사님을 보면 그 집사님이 싸우시는 걸 보면 그 집사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거기 예수가 없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어렵고 정말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부부싸움 하다가도 예수님 내 부부싸움에 좀 들어오세요. 인간관계 아픈 가운데서도 예수님 이 관계에 좀 들어오세요.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사업장에 좀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자녀관계에 좀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삶에 좀 들어오세요. 매일 초청하는 초청으로 내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초청이 이루어질 때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간단한 진리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초청입니다. 예수님 좀 들어오세요. 내가 지금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기 좀 들어오세요. 초청하시면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당황하시거나 피하시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치료의 시작은 정확히 아픈 곳을 알려질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문제를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갖다가 드렸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묵상만 하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십시오.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님의 습관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살면서 습관적으로 내가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습관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좋은 습관만 가르쳐도 80% 교육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정직한 습관, 어른을 존중하는 습관, 절약하는 습관, 습관만 집에서 잘 가르쳐줘도 그 인간은 80%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삶 속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찾아다니고 돈 끌어 다니고 사기치러 다니고 그런 습관 말고 거룩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정말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갑자기 기도하려고 폼을 잡으면 그 폼이 엉성하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나를 더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이 항상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절 말씀을 한번 슬라이드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윤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윤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포도주를 다시 만드는데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환희를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깊이와 예수를 믿는 높이와 예수를 믿는 놀라움을 예수를 믿는 신비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니까 순종은 나의 능력이더라. 순종은 나의 생명이고 권능이고 희망이더라. 때론 순종 앞에 상식이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장애가 돼서 나는 거길 따라갈 수 없을 그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식과 상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식을 깨고 순종했을 때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상식을 깨고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깊이와 높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나는 내 이성과 상식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앤드루 모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우리는 이 학교에서 일평생 순종을 공부한다. 순종한 사람은 예수 믿는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계속 기뻐하는 마음, 계속 기쁘게 봉사하는 마음, 계속 기쁘게 찬양하는 마음, 계속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순종한 사람이 그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마지막 10절 한번 슬라이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잔치집에는 좋은 것이 먼저 나오고 다 떨어지면 나중에 나쁜 것이 나오는데 이 집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것이 나오다가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인생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내 속사람은 후패하나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갈수록 더욱 새롭게 됩니다. 오늘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더 멋있는 성숙한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나는 10년 뒤에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갈수록 새로워지고 갈수록 내 영이 주님 앞에 올바로 쓰고 내가 기도하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기도하고 내가 늘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앞에 문제는 많지만 내 앞에 상처들은 많지만 그 상처들이 변하여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항상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이 땅에 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초청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쁨이 떨어지셨습니까? 용기가 떨어지셨습니까? 또 슬프시고 좌절되시고 외로우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좀 들어오세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나가서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과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주체 없이 순종하십시오. 순종한 제자들은 알더라.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있어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되는 증인이 되는 우리 포틀랜드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정말 난 기쁨이 떨어지고 희망이 떨어지고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원하고
내가 기도하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내 앞이 더 멋있게 되길 원합니다. 잔치가 필요하고 축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